이번 시간은 기술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이 작업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 흐름은 전반적인 그 흐름 또 각각의 간략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일종의 숲을 보게 하는 수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뭐 그린 건 아니고 뭐 캡처를 해서 만들어봤는데, 자, 세 개의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양동이들은 Git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가상의 공간들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양동이는 Working Directory, 두 번째 양동이는 Staging Area, 세 번째는 Repository, 우리말로는 저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orking Directory는 여러분이 작업하는 파일들, 변경된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이 공간,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는 이 최종적으로 저장소에 그 변경된 파일들이 이동하기 전에 중간에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것을 둬서 변경된 파일 중에 저장소로 가려고 하는, 저장소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파일들만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임시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각각의 상태로 전환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 파일들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파일이 10개 정도의 파일을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5개의 파일들만, 파일들에 대해서 add라는 명령을 주면 5개의 파일만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파일 명령이나 이런 것들, 이 기세 명령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방금 add를 했던 5개의 파일들만이 이 저장소로 옮겨져서 이 스냅샷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스냅샷은 저장소에 그 버전이 하나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5개의 파일은 워킹 디렉토리 상태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킹 디렉토리와 저장소 사이에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것을 둬서 여러분이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과 작업이 끝난 것을 구분해서 작업이 끝난 것은 저장소로 먼저 보내고 끝나지 않은 것은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에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가는 명령은 add고 스테이징 에어리어에서 저장소로 가는 명령은 commit 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워킹 디렉토리에서 저장소로 바로 가게 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단축하는 명령이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제가 각각의 명령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각각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더 보시고,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개념들을 한번더 리와인드해서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저장소를 복제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세 가지 공간들 있죠? 그것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 자, 제가 dev라는 디렉토리를 C드라이브에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제들을 제가 만들 건데요. 오른쪽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만드는데, 폴더의 이름은 Hello World입니다. 윈도우가 아니라 맥이나 또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에 맞게 저처럼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ello World를 만들었고, 전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Git Bash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열어보면 C드라이브에 dev 밑에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명령을 실행하는데 어떤 명령을 실행하냐면 git init, init은 initialize로 약자고 initialize는 초기화라는 뜻이죠. 자, 즉 저장소를 초기화한다는 뜻입니다. 저장소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git하고 init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C드라이브 대부 밑에 hello worl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ls-al이라고 하는 리눅스 명령을 입력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현재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생성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ls-al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요거는 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요 창 있죠? 요 창이 마치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사용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sigw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중요한 설명은 아니고요. 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로 제가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gi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파일에 앞에 보시면 폴더가 있는데 폴더가 이렇게 흐릿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게 숨긴 파일, 숨겨진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명령을 내려도 .git이라는 파일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숨긴 파일이기 때문이고 제가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숨긴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윈도우 탐색기의 설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폴더 옵션으로 가보면 보기에서 숨긴 파일 및 폴더를 숨긴 파일 폴더 드라이브 표시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요 git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요 파일들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git이라는 시스템이 요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파일들이고 이 시스템만 이해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작업을 하냐? 요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이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파일을 생성하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뭐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로컬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로컬 저장소를 복제하기인데요. 만들기와 복제하기는 뭐가 다를까요? 만드는 건 없는 걸 만드는 거고 처음으로 저장소를 만드는 거고요. 로컬 저장소 복제하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장소가 있고요. 그 저장소를 복제해서 내 컴퓨터에다가 똑같은 저장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를 복제해서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 복제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씁니다. git하고 clone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 오리지널이 되는 저장소의 경로를 적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git colon하고 이렇게 URL이 있죠? 자, 여기 github라는 서비스를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github.com으로 가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bootstrap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트위터 bootstrap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좀 복잡하죠?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URL이 있습니다. 이 URL이 뭐냐면 자 GitHub라고 하는 것은 이 Git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개의 오픈소스들이 이 GitHub라고 하는 곳에 이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GitHub에 등록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Bootstrap이라고 하는 것은 트위터에서 오픈한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오픈한 Bootstrap이라고 하는 요 소스코드, 요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선택한 이 URL 있죠? 이 URL을 복사해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 clone하고 요 뒤에 로컬 저장소의 경로를 적으라고 되어 있죠. 요 경로를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 저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cd...에서 pw는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c 밑에 dev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것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트위터의 Bootstrap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제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 탐색기를 띄우고 dev 있죠? 이 dev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git bash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바로 그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현재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dev라는 디렉토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git하고 콜론은 복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URL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붙여 카피가 안 되더라고요. 자, git hub.com, 트위터, 자, 제가 오타가 없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cloning into bootstrap이라고 나오죠. 현재 복제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트위터가 공개한 오픈소스를 여러분의 저장소로 옮겨놓고,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해서 여러분의 저장소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Git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트위터가 관리하고 있는 소스 코드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나 수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오픈 소스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해서 자신을 위한 버전 관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이 Git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로컬 저장소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00%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탐색기로 보면은 예, bootstra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이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파일들을 수정해서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단계, 이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음 동영상에서 작업할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